대부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쟁이 쇼화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했지만요. 미국과 유럽이 간밤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우리 시장 오늘 일단은 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또 출발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 증시 개장 이후 그리고 오후장인 것 같습니다. 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모시도록 할까요?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출발 전인데요. 먼저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먼저 들어봐야겠죠. 먼저 황민영 멘토님. 네, 지금 장 초반에 동시호가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 이 파문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쪽에서 투매가 나왔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 하락세를 겪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본다면 아시아 개발은행 쪽에서 이제 아시아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자체가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일단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독일이나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서 급락세가 좀 시현이 됐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내 시장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분들 불확실성이 소멸됐다는 부분 자체에 좀 주목을 하시고 주가 하락하게 된다면 저점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으로 포인트를 일단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황민영 멘토의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선철 멘토님은요, 전일 선물 상황 봤을 때 오늘 좀 예상 지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0% 정도 이상 하지 않나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뭐 전날보다 1.7% 하락한 235.9에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도 뭐 굉장히 좀 우리가 관건을 좀 보고 주목해야 될 입장이지만 앞으로 G2 부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조정 예상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그런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중국 제조업 PMI죠. 예, 구매 관리자 지수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키포인트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입장이고요. 또 하나 그동안에 우리가 대표 업종이었던 기계, 화학, 철강, 자동차들이 그동안에 계속 금융위기보다도 더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 종목 업종군까지 좀 한번 살펴보시는 오늘 키포인트 장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 좀 오늘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기술적인 조금 문제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모습 보일지 조금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어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 큰 메리트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선물지수로 어느 방향 쪽에서 기관이 유입세가 좀 들어와줄지 어제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약 한 2,000계약 정도 조금 그 순매수 부분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베이스와 컨텐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선물시차익 부분을 외국인들로 동시다발적으로 끌어갈지 거기에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시장은요 개파라 출발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좁은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김선철 매도님. 예, 지금 우선 시장 선물 좀 전체로 봤을 때 우선 선물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야간 선물 시장에도 235.9 정도에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보다 좀 개파라 가면서 현재 235.45에 시작을 하고 여전까지 지금 꾸준한 어떤 매수 주체는 없이 계속해서 그 개파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시자 다발적으로 어떻게 좀 모습이 좀 보여지나 저 거기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1962선에서 지금 코스피는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돌아간다 하면 689 어제보다 약 4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코스닥은 좀 양호한 조금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환율에
환율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관찰을 좀 하셔야 될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1200원대까지 올랐던 지금 환율 지수가 일단 117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조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업종군의 순환 구조 사이클이 좀 분명히 환율 체크를 하시면서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제 생각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일단 30포인트 정도 하락 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950에서 55포인트 정도가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좀 방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좀 잠깐 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재 그 큰 그림에서 전일이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5일선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지금 부딪히는 자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될지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최소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언제죠? 지금 구간에서 9월 15일날 나왔던 이 자리가 아마 지지라인으로 좀 잡고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환율은요,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크 잘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일단은 코스피 1950에서 60포인트 사이의 움직임 네.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알아봐야겠죠. 홍민영 멘토님. 네, 오늘 정 초반에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전체적인 종목들의 하락입니다. 지금 IT 업종 중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무려 1.3%나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2%대 지금 하락세,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LG 전자, 삼성 전기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락폭이 좀 큰 그런 업종으로 본다면 철강 업종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포스코가 3.5% 하락 중이고요.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풍산, 동국제강, 고려아연까지 모두 다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글로벌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원재료죠. 원재료 가격들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철강업 중에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로서 대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강주들 역시 전반적인 하락세, 그리고 증권업종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증권과 유한타증권,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대우증권이나 NH투자증권까지 모두 2% 내지는 1%대 지금 하락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에너지 업종 역시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쪽에서 본다면 정유업종 3인방,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SOE, 화학업종 쪽에서 본다면 하나케미칼이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까지 전체적으로 전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유가는 하락세였죠. 1.8%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심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역시 같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업종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본다면 지금 제약주보다는 음식료 업종이겠죠. 제약주 같은 경우 투매가 최근 들어서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약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좀 잡지 못하는 가운데서 녹십자라든지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LG생명과학까지 지금 하락세 그리고 음식료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대체적인 어떤 대안책으로서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요 특징적인 업종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개파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줄지 되돌림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 그리고 되돌림을 줄 때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음식료 쪽에서의 되돌림이 나오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다는 쪽까지 같이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모두 지수가 빠지고 있는 만큼 많은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경기 민감주들이 특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장중 되돌림이 좀 음식료 업종에서 나오는지 여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좀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모두 팔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물 선물 한 건 없이 모두 지금 파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인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거래소 시장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인이 416억 지금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275억, 143억 정도로 지금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 일단 금융 쪽, 보험 쪽, 투신권, 은행 쪽도 약간의 그런 큰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연기금에서 약 한 26억 정도 일단 시작하면서 약 순매수 정도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증권회사 쪽에서 지금 금융투자죠, 이쪽에서 지금 순매수 유입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2억 정도를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매도의 투매 분량보다는 일단 공매수와 신용거래 분량을 지금 정리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 우리가 지금 1900대가 깨졌던 지지난주 한 2주 전이죠, 그때도 본다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 물량을 그때는 순매도 물량이 아닌 공매도 물량으로 지금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면 여전히 지금 현재 개인이 86억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1억, 현재 기관이 39억 정도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투신권에서는 약 한 마이너스 한 7억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증권 쪽에서 보면 14억 정도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자, 선물로 잠깐 간다고 하면 선물에서도 여전히 지금 개인들이 257계약 정도를 지금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아직까지 그렇게 할 큰 포지션은 안 나왔는데 약 한 14억, 14계약 정도 지금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126계약 정도를 던지고 있는데, 이 물량이 여전히 지금 증권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좀 체크 포인트 하셔야 될 거고요. 투신권에서는 방어적으로 지금 현재 39계약 정도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이 크게 지금 안 들어왔어요. 순매수 부분도 약간 166계약 정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제까지는 들어가야 되냐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지만, 지금 옵션 쪽에서도 본다면 지금 콜 쪽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물량이 계속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단기적인 모멘텀 부분인지 몰라도 현재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콜 옵션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 주체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업종 수급을 한번 보실 때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요 연기금의 매수세로 우리 지수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어떤 모습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야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대비 5원 30전이 상승한 1184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84원과 1186원 2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18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하는 것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위험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미 9월 FOMC 이후에 불거진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독일의 폭스바겐 스캔들까지 더해지면서 유럽과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와 미 국제 수익률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위험 회피 거래의 강도가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로 반응했습니다. 다만 유로화의 경우는 위험 회피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결물은 전일 서울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184만 9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도 위험 회피 재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중국 상해 증시가 다시 하락 추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반응해 호주 달러를 비롯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하고는 외국인들이 뉴욕 증시 약세를 반영해 순매도의 강도를 높여갈지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개별 국가의 펀더멘탈이 제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큰 그림으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뉴욕 증시와 중국 증시, 또 미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 엔 등이 마지막 하락 추세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위험 회피 거래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달러원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200원대 재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화는 호주달러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달러원과 관련해 호주달러 동향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달러원은 1182원에서 1190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일단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 그리고 상해 증시의 움직임, 오늘의 원달러 환율을 조금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발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나미가요, 문구 부문의 고성장과 보유 부동산 매각 여부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어서 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포스코가 현대 3호 중공업의 블록들 여파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요, 먼저 황민현 멘토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모나미가 지금 현재 18% 내지 거의 20% 가까이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이제 모나미 쪽에서 보고 있는 건 이제 문구 사업 쪽에서 본격적인 성장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모나미는 이제 사실 이제 볼펜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요. 이 볼펜 쪽에서 이제 지난해 이제 고급 볼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볼펜 쪽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또는 이 안에서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지금 실적도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나미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그동안의 수급 동향을 일단 보게 된다면 거의 기관 쪽이라든지 또는 금융투자, 뭐 투신, 이쪽에서 종목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 적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만큼 모나미의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도 거의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들 물량 쪽이 주가를 움직이는 네,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나미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 쪽에서의 그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 쪽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 이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서의 주가 상승은 사실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의미 자체는 기업의 주가가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모나미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급등세를 한번 이용을 해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특징 종목 포스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정말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아요. 지금 현대 3호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의 지분, 이 지분을 전량 블록딜 방식으로 통해서 형식으로 통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 안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 건데, 사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주요 원자재 가격 자체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블록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반영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의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10월이나 11월 이때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더 많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 3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지만 결국은 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고점 자리를 생각했을 때 이 가격대로 본다면 과거에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76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을 살 때 과거의 그 고점 자리를 생각하고 지금 자리가
과거에는 76만 원까지 했던 이 주가가 지금은 17만 5천 원까지 떨어졌네. 그럼 지금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자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2012년도, 2013년도, 지금은 2015년도예요. 이렇게 본다면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이런 과정을 겪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철강 업황 자체가 좋았고 그다음에 포스코의 경쟁력 자체가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도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서 글로벌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 악재까지 돌출됐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자리에서는 담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유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요.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접근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낙폭 과대였던 포스코 같은 경우 일단은 철강 업황 자체가 조금 부진한 만큼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반도체 장비주죠. 피델릭스. 어제도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 피델릭스가 이틀째 상한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모 회사와 사업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중국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 화장품주죠. 바로 토니모리가요. 이 중국의 왓슨스 매장에 입점됐다라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요. 김선철 멘토닉이 여쭙니다. 네, 우선 피델리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모회사의 어떤 협력 관계 때문에 일단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오늘 약 상한가를 참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동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날 이제 자체 개발한 노플래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휴대폰 안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죠. 그래서 이 동심 반도체를 지금 모회사에 지금 전격적으로 전량 계속해서 매각하는 그런 계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뭐냐면 피렐스 지분을 그 유상증자에도 지금 참여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그 모멘텀 지표가 가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약 한 290만 주 이상의 그 주식 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동사를 계속해서 이 중국이라는 기업 모여서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사의 어떤 특징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또 테마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슈 공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올라가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피델리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림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강연회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런 박스권의 바닥 차트가 올라갈 때는 우상향으로 좀 크게 올라간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특히 뭐 종목 세일즈나 종목 탑5 시간에서 이런 동사와 비슷한 종목군들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서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PDS를 일단은 차트도 이뻤고요. 일단은 또 공시와 이런 기업 내용들이 실적에 앞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졌던 약 한 4,800원대죠. 그 자리부터 계속해서 다시 한번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좀 설정을 간다고 하면 좀 너무 급하게 좀 쫓아가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번 조정장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한 제 생각에는 한 4,200원대 다시 한번 그런 그림으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갈 때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주봉도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요즘 최근에 9월달 들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오르면서 7월달에 6,200원대 깨졌던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이동평균선에 즉 5일 이동평균선에 음봉이 빠졌던 부분을 오늘 계속해서 올리면서 양봉의 어떤 좋은 모습은 나와 있지만 일단 이런 기업 내용과 함께 기술적 지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한 단기적으로요. 한 5,500원대로 설정을 해서 좀 지켜보는 게 좀 어떨까 싶고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도 수혜주의 어떤 그런 발판을 삼고 있기 때문에 피델릭스를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가격대를 형성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토니모리를 바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좀 양호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일봉 모습이에요.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 동사가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또 뭐냐면요.
우리가 미샤와 좀 잘 미샤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애플 CNC죠. 그 세컨 브랜드를 저 키우고 있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라비오드라는 그 세컨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공략을 할 때 로드샵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전 왓슨시의 그 매장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피들릭스와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중국 수혜주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도체와 화장품 그동안에 우리 그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7월 16일 날 88,90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지금 동사가 좀 차트가 좀 깨졌던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8월 21일 날 37,400원대부터 또 꾸준하게 지금 올라왔던 부분도 아마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모멘텀을 좀 두셔야 될 텐데 토니머리 오늘도 좀 너무 급하게 쫓아 올라가지 마시고요. 한 5만 원대 조정 오시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체크 포인트 하시면서 기술적 지표로 좀 본다면 한 5만 2천 원대 매수 구간 찾아가면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토니머리도 적당한 가격대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피델릭스는요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4,200원대로 조정을 받을 경우 이 매수하는 관점을 주시면서 계속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화장품 중국 진출 후발 주자지만 강한 모습을 보이는 토니모리 같은 경우 한국 화장품의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토니모리도 역시 많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네. 5만 원대로 조정받을 경우에 매수하는 관점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자 지속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특히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 잠깐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봉상의 흐름을 잠깐 이제 보면 큰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에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고점과 저점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고점과 저점을 형성시키는 이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저점 자리가 3만 5천 원 정도 자리였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갔지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그런 형식의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실적이 적자였지만 그래도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일정한 패턴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이거겠죠. 공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망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3만 5천 원 정도의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 두시고 앞으로 조금 더 긴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신다면 분명히 한국가스공사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슷한 기업이 한국전력이 있겠죠. 한국전력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일정한 흐름이 있었어요. 2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 자리가 지금 4만원 위에 고점 자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도 그동안 실적이 계속 좋아졌던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실적이 적자였어도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역시 공기업이라는 관점 안에서 또 꼭 필수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전력은 또 망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미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고점 자리를 일단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삼성 SDI 종목도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알아볼까요, 황민영 멘토님? 네, 오늘 이제 삼성 SDI의 주가가 좀 강하게 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묶여서 볼 수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지금 LG화학하고 삼성 SDI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오름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 SDI와 삼성 SDI하고 LG화학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2차 전지 쪽이겠죠. 최근 들어서 삼성 SDI의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거의 기관 쪽에서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어느 한쪽에서도 매도가 없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거부터 이제 다시 이제 얼마 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요. 삼성 SDI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매도 의견을 냈던 이유는 단순하게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삼성 SDI는 8만원대, 9만원대 너무나 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담아두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새 지금 10만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삼성 SDI는 삼성 그룹 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 즉 2차전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공 스토리는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업종 중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소외를 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도 제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P&E 솔루션이라든지 PNT 그리고 삼성 SDI를 포함한 코디에스 상신 EDP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는 제가 이제 모터쇼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포트 안에서 한번 편입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시면서요. LG화학과 삼성 SDI 다시 한번 황민영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두산이요.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계속해서 지금 오르던 종목들이죠. 이슈가 많은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광님이 이 쌍방울 유상증자 참여 검토에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너무 올랐던 쌍방울은 거래 중지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가지 종목은요. 김선천 멘토 얘기해줍니다. 자, 일단 두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그룹의 지주회사죠. 자, 두산이 이제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4조 8,500억과 2,653억 정도로 약간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앞으로 4분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두산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지켜본다고 하면 과연 이게 이제 과거의 영광이죠. 과거의 영광 약 한 15만 원대까지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8월 달 중순에 만약 이 두산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가 깨졌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끌어왔는데 일단은 그 그림은 되게 차트는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정배열 구간으로 지금 맞는 구간이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일단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대형주 좀 무거우니까 일단 거래량이 약 한 어제보다는 52%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일단 뭐 장 시작한 지 이제 한 30분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좀 지켜본다고 하면 이 자리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조금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의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구간이 뭐 갭상승을 일단 출발을 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원형 쳐드린 자리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좀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요. 최근에 7월 초입니다. 이 자리 때 지금 깨졌던 그 지금 차트상이랑 지금 자리 구간이랑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 구간까지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앞서 5월 말일날 나왔던 구간 12만 5천 원대가 지금 구간에서 목표 주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좀 설정을 해서 지금 도열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큰 그림으로 지금 움직이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조정 파동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갭은 반드시 메꾼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간다면 3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4분기가 어떻게 갈지만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본다고 하면 11만 원대 그리고 한 10만 5천 원대까지도 분할 매수 구간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배당주 또 시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두산 그렇게 해서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두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10만 5천 원대에서 한 11만 원대 한번 매수 포지션 찾고요. 앞으로 3분기, 4분기 지금 뭐 펀더멘탈 부분까지 지금 나오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추시면 두산 가지고도 아마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산은 일단은 뭐 큰 그림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또 한 종목이죠. 저 강림을 차트 한번 보시면서 조금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서 서울로 방송을 할 때 지금 약 한 2주 정도는 지금 기차를 좀 타고 왔어요. 근데
이 광림이 청원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고속도로 옆에서도 이렇게 좀 경부고속도로 옆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중장비 대여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동사를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 이상하게 지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상하게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을 주봉으로 좀 살펴보셔서 좀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를 한 모습이 있습니다. 올리고 박스권 올리고 박스권의 어떤 그런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약간의 조금 시세 조정을 좀 하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 이런 어떤 공시적인 뉴스보다는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만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좀 어떨까 좀 싶습니다. 자,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약 한 1,500원대, 2,000원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5,000, 6,000원대까지 근접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사실 좀 쫓지 마시라는 얘기 너무 급하게 또 먹는 밥이 또 최하듯이 이 부분 분명히 갭 무조건 매꿈에서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파동으로 간다면 3,50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 하시면서 앞으로 유상증자 부분은 지분 참여를 통해서 쌍방울에 대해서 경영 참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쌍방울이 또 한편으로는 광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굳이 뉴스화 이슈화 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뉴스예요. 뉴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서 지켜보신다면 지금 광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만약에 매수를 하셔서 바닥권에 매수를 하셔서 가신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한 시세 차익을 조금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구간이 좀 됐으면 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림은 너무도 그동안에 이렇게 좀 주가를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경고 이런 것도 좀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산은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관점 주셨고요. 광림은 곧 조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또 실적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화장품 제조 관련주죠. 제닉이 3분기 실적 전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종목 반도체 관련주 STI도 오늘 호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황민영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먼저 제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제닉은 과거에 이제 하유미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마스크팩 쪽에서 강점을 지니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던 그런 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진출 스토리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같이 시장과 함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지금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를 견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본다면 결국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관련주인 제닉에 대해서도 이전 고점 자리인 48,200원까지의 어떤 이제 상승 랠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바로 STI입니다. STI 현재 오늘 이제 오름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지면서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STI는 반도체 장비 업체죠. 기본적으로 STI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는 결국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업체들의 이제 OLED 전공정 장비에 대한 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STI의 경우에도 실적이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우상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 자리에서의 한번 눌림목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올라갈 때 그 매수 접근보다는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눌려 내려왔을 때 약 8,0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개파로 출발한 뒤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알아봐야겠죠. 먼저 김선철 멘토님. 네, 앞서 그 G2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정 예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장 중간에 저 중국 PMI죠. 그 구매자 관리 지수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종군들을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하시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기계업종, 화학, 철강, 자동차까지 본다면 글로벌 위기 때보다도 지금 약 2%에서 약 한 4% 정도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정유업 쪽이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업종군들이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글로벌 증시보다 안 좋다라는 건 경기에 악순환이 또 왔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동결은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금리 얘기가 또 인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하반기 때까지는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시는 그런 키포인트를 한번 찾으신 게 어떠실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예전에 계속 강조해 주신 모바일 관련주, 삼성페이 관련주는 또 무더기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이제 시장은 삼성페이 아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보안주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오늘 시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로 보게 된다면. 그 이유는 말이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식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 기간으로 본다면 T+2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현금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짜리가 그만큼 흔들림이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만 잘 넘기시게 된다면 그래도 다음 날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은 또 공개 방송도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의 이제 매주죠.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들을 잘 못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제가 장 끝나고 나서 3시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 종료 이후 3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개파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중국 국경절, 중국 관련 소비주 재차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중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폭스바겐 이슈, 개별 종목 조정비밀 제공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부증권 김현경 주식팀장은요, 중국 관련 소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단기 변동성 확대, 내수주, 수급 우량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네, 국경절을 맞아서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죠. 오늘은요,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투자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시장인 코스닥 시장 쪽의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예, 거래대금이 더 다소 좀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 뭐 대형주들, 예,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해서 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사태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예, 오늘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갖다 붙이기 명분이라는 게 오늘도 다시 한번 탄로가 난 셈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시장에서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뭐 상승을 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대체 종목으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SDI 뭐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은 어떤 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뭔가를 논하기보다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은 뭐 종목들 뭐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초등학생도 다 한다는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예,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대형주보다는 이제 성장성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한 중소형주 투자가 좀 더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이솔이나 뭐 토니모리, 제니, 뭐 한솔테크닉스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주가도 뭐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도 뭐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왓슨 매장 2000개 이상의 매장에 입점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 최근에 중국에서 그 따이공 시계에서 이제 보따리상 교재가 좀 나오면서 삼성 NS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정상적인 수출 루트를 통해서 중국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인 중소형주에 좀 적합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방금 뭐 토니모리도 화장품 종목이긴 합니다만 뭐 그 외에도 제닉이라던가 뭐 코리아나 뭐 아모레지 뭐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게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중국이 국경절 연휴가 좀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 뭐 요커들의 어떤 매출도 좀 늘어나겠지만은 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내수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재차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하락하는 지금장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실적 기반 중소형주에 관심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국경절을 맞아서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와이솔과 토니모리, 제닉과 한솔테크닉스까지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10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1396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218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232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수 살펴보면 개인 69계약 순매도 외국인 22계약 순 매도, 기관 382계약 순 매수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336계약 순 매수이고, 풋옵션 4169계약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4053계약 순 매수, 풋옵션 3954계약 순 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15171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33개 순 매도 중인데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 쪽에 좀 기대감을 품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연속 3일 오전에는 계속적으로 현물 매도 쌍끌이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옵션 매수 쪽을 좀 강하게 올라오는 걸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단 시장이 좀 대파라고 좀 시작을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뛰는 상태, 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잠시 좀 급하락을 한 모습이고, 자, 오늘의 좀 주요 거래 전략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하단선이 238, 상승 2차 하단선이 240, 하단 1차 하지 지상이 235, 하단 2차 하지 지상이 233에 형성됐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개파락 이후에 오전에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준 이후, 천천히 좀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한 모습이었고, 오늘은 개파라고 좀 시작한 가운데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물 쪽은 좀 여전히 좀 개인이 매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좀 쌍끌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개파락의 영향으로 좀 오전 시장에는 상승 시장의 좀 모습을 좀 보여줄 예정이었는데 10시간 이상으로 좀 10시 15분에서 10시 반까지
형성되는 고점이 당일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10시 반 전까지는 좀 매수 방향을 바라보는 쪽이 좀 유리하시는데, 10시 반까지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은 좀 10시 반 이후부터는 매도 쪽 배팅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하방 추세가 좀 강하게 치환될 수 있는 날이었는데, 큰 개파락의 좀 영향으로 좀 장세가 좀 위아래 좀 흔들고 있고, 좀 어렵게 시작되는 날이니까, 상승과 하락 시간에 맞는 좀 대응이 필요한 날이 되겠고, 일단 오전 부근엔 10시 반 전까지는 매도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도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가격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하단 1차 지점 235 부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약 10시 15분에서 반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1차 지지선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다가 10시 반 이후부터 매도를 위주로 거래를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 선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파락 출발로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일단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포지션을 잘 짚어보실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전략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 방송되는 증시 탑5에서는요, 2부에서 함께했던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엔터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